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. 매년 이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. 이에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천서연 기자입니다. 송파구의 한 도로변, 가로수를 기둥 삼아 불법 현수막 수십 개가 내걸렸습니다. 구청 공무원들이 출동해 현수막을 수거해 보지만 단속은 역부족.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걸어서 뛰어서 뛰다 보면 그 장지동까지 가서 유턴을 해갖고 다시 이제 잠실역 쪽으로 반대편을 뛰다 보면 반대편에는 전에 뛰기 전 상태랑 똑같이 걸려 있는 상태고. 송파구의 경우 하루 평균 1,000개, 1년 20만 장 가까이 불법 현수막이 수거되고 있습니다. 서울시 전체적으로 연간 64만 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. 시민들이 직접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. 장당 2,000원, 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,000원을 받습니다. 하루 10만 원, 한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 창출의 측면도 있고 또 도시 미관을 즉시에 적재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.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합니다. 동별로 서너 명을 선정한 후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,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.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송파구와 종로 중구, 광진 성동, 중랑, 노원, 금천, 서초동, 서울시 14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작합니다. 시는 오는 12월까지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반영해 참여 자치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CNN 뉴스 천서연입니다.